자, 지금 현재 두 가지 엔딩, 한 가지 엔딩인가? 두 가지 엔딩 맞나? 아무튼 엔딩을 봤잖아요. 그 진엔딩을 남겨놓고 있어요, 내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 진엔딩을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회색 기억, 이어하기가 아닌 새로 하기로 가야 합니다. 새로 하죠. 고! 백색의 몸에 황금색 검을 가진 천사가 있었다. 여기서는 쭉 넘길게요. 일단은 간단히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사가 신에게 반기를 들고 인간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반기 그 뭐지 이제 반란 같은 걸 했는데 신을 이길 수는 없어가지고 우리 지하에 갇혀서 망했어요, 인간들이. 근데 거기서 나는 내 이름은 기억나는데 내가 누군지 모른 채로 어디선가 잠을 깨고 맙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다규였죠. 곰다규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요 분위기 다 깨먹어가지고 아이고 쥐 어디갔니. Y U. 오케이. 자, 어려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날아오는 걸 보면 이렇게 해서 피해주면 이렇게 하면 미묘하게 오는 게 보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피하자, 이렇게 해서 피하자. 이거다 이거다. 아, 이건 됐네. 이렇게 해서 피하자. 오케이 옆으로. 오케이 나이스. 이거라.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됐어 됐어 됐어. 조금 치트같이긴 하지만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으아 오와이야. 이걸로 가자. 아야 잠깐만, 이건 맞겠다. 아야 잠깐만. 아, 나 하면서도 웃겨 죽겠네. 이런 한번 써야겠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쓴다는 걸. 또 중독 상태를 치료하고 그다음에 붉은 물약 먹어주고 됐어. 아이. 독이 오는 타이밍을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갈수록 위험해. 오 됐어. 나이스. 붓고 됐어. 아, 뭐만 더 부으면 그 전에 아니 스킬. 오케이 됐어. 오케이. 와라 오케이 됐어. 가운데 됐어. 다음에 오케이 가운데. 이것도 가운데 됐어. 그 다음에 와라 오라고. 오케이 옆으로 됐어. 나 잠깐만 너무 치사하지 않나 근데. 아니야 어려움이잖아. 이렇게라도 안하면 못해. 오케이. 야, 이 게임하면서 이 방법을 알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거야. 아니야 근데 꽤 많을 것 같아 의외로 알아는 사람. 그리고 이걸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도 이렇게 대놓고 쓰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거야. 오케이. 아휴, 좀만 더. 으잇, 아우, 오, 아깝다. 아우, 와, 다행이다. 으아, 오, 됐다. 나이스. 됐다. 푸른 조각. 됐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엔딩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 해냈은 됐어. 아, 힘들었다. 아, 드디어 왔다. 뭐야, 여긴 그 녀석 없어? 뭐지?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 내가 이 탑에서 기억을 찾을 수나 있으려나? 어쩌면 탑을 오르고도 기억을 못 찾으면 나 어떡하냐. 뭐 일단은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뭐 일단 올라가야지. 기억을 못 찾은 채로 나가면 뭐 그 천사라도 찾아볼까? 뭐 나랑 이름 같으니까 뭐라도 알고 있지 않으려나? 뭘 또 움직이지 뭐. 가자. 아, 이거 문제 풀기다. 피를 빨아먹는 마음. 뭐 이건 됐고.
이게 아마 넌 누구요?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게 뭐야? 내가 지금 심심하단 거야. 왜 그걸 내가 해줘? 세수 게임 풀어줘. 내가 왜? 그러니까 뭐 해보자 그래. 또 뭐가 가까 가라. 들렸을 때 내가 정할게. 불만 없지? 불만 많아. 뭐 아무튼 그렇게 하자. 자, 이게 M하고 T. M, T. 아니 아니 아니. T. MP는 아니고. 됐어. 약속한다. 서 땡큐. 그 다음에 너도 와. 준비됐지? 문제. 3마크 주세요.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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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뚠. 오케이. 약속한다. 서 받았고. 난 달력이 힌트고. 세이브 해주고. 문제 1부터 총 11번. 아니었던가? 기억이 안 나. 잠깐, 문제 뭐였니? 아, 뭐, 11번은 그 다음 문제. 아, 헷갈렸다. 11번은 그 다음 문제였다. 어떤, 이게 뭐였지? 아, 이거. 아, 이거 몇 개더라? 나, 20개, 20개. 아니, 22개였던가? 얼마였지? 잠깐만. 또열 더하고 열 더하고 뭐래? 20개였던가? 쏘리. 지금 계산하고 알았어. 쏘리. 계산해보고 20개인 거 알아내고. 바보니? 아니야, 그러지 마. 자, 이번에야말로, 이번에야말로 가자. 다시 한번 이렇게. 아, 진엔딩으로 들어갔단 마음으로 해가지고, 뭔가 진엔딩으로 갔다는 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마음이 놓여지고 있어. 안 돼. 가랑님 어서 오세요. 됐어. 하나로 붙여주고 SNF 오니까 9112 911210. 됐어. 됐어. 왔다. 다시 나타나셨구만. 어디 갔어? 어? 왜 말이 없어? 드디어 여기까지 올라왔지. 또뭔 소리 하려고. 이봐, 잘 들어. 굳이 네가 이 앞으로도 나갈 필요가 있을까? 난 알고 있지. 네가 잃어버린 기억을 찾고 있단 걸. 뭐? 하지만 말이지. 네가 찾고 있는 그 기억 알 필요 있을까? 좋은 기억일 거란 보장도 없지. 네가 목숨을 걸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할 만큼 그게 값진 기억이었을까? 뭔 소리야, 갑자기. 나 알아? 진정해, 친구. 사실은 말이야, 너에 대해 전부 다 알고 있지. 아, 진짜? 그럼 왜안 알려줬어? 그건 네가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일이 없지. 지금은 네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언젠간 알게 될 거지. 자, 여기서 내가 제안 하나 하지. 말해봐. 탑 바깥으로 내보내주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원령아님 어서 오세요. 과절. 미안하지만 못하겠다, 야. 어째서야? 좋은 기억인지 나쁜 기억인지는 뭐 내가 찾아보고 판단할 일이고. 네가 내 기억을 판단할 권리는 없잖아?
어떤 기억이든 일단 난 찾고 생각할래. 네 뜻이 그렇다면 나한테 늘 말릴 권리는 없지. 좋을 대로 해보지. 이 위층은 탑의 정상이지.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늦지. 글쎄건 어떨까? 난 책임 못 지지. 나중에 날 원망하지 말라고. 세이브. 데인저. 뭐 다 봤죠 여기는. 아 그리고 여기에서 그렇지. 가지고 있던 프로필의 조각들과 서로 반응한다. 푸른빛의 조각들이 하나의 잎으로 변했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나이스. 네,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낸 거잖아. 뭐 더 이상은 없을 것 같고. 얘는 잠들어 있다. 아 그래? 그럼 빠이. 너 이 파리 가져갈래? 잠깐만. 아 잠깐만. 푸른빛을 내포하는 이 파리 메모리 허브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 아 이게 메모리 허브. 이거 나중에 달라고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 잠깐만. 에? 어? 그르릉 그르릉.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다 얻었는데요. 메모리 허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펼쳐보죠. 아 열쇠 여기다. 열쇠 갖고 그르릉. 얘도 그냥 계속 보니까 귀엽네. 문 열다 가자. 자 그럼 가볼까?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몸이 뭐였지? 스킬 아니야 이거 먹으면 되지. 됐어. 뭔가 지금 상태가 이상한 건 아니네. 왔다. 당신 갑옷을 왜 한쪽에만 왜 상체 벗고 변태? 변태? 당신 혹시 변태인가요? 왜 웃어요? 나 알아요? 그래 당연히 알지. 사실 우린 구면이거든. 아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그 천사예요? 글쎄 실은 그 이름 말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녀석의 이름이거든. 어? 방패막이로 쓰기 딱 좋은 이름이야. 뭔 소리요? 신께서 말이야 다 듣고 계시거든. 너희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와 기도들. 하지만 말이지 내가 인간들에게 무슨 짓을 하던 간에 나보다 그 녀석을 원망하는 인간들이 훨씬 더 많아. 때문에 신에게는 이미 죽어버린 그놈에 대한 원망만 전해질 뿐이거든. 정말 웃기지 않아?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그 녀석이 이젠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니 말이야. 더 이상 내가 인간들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신의 귀에는 들어갈 일이 없어. 헐? 사기잖아? 어쩜 네 기억도 지워놨었지? 잠시 잊고 있었네. 그러고 보니 어차피 또 지워버릴 기억인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버렸군. 그래? 그나저나 너도 참 대단하군. 또 여기까지 올라오고 말이야. 또? 아마 그 썩을 끈성은 죽은 그놈을 닮은 거겠지. 여기까지 길로 기어 올라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말이야. 너 하나 돌려보내려고 너를 만난 모든 인간들의 기억도 건드려야 되니 원. 에이 귀찮아 죽. 너무 귀찮잖아. 정말이지 너무 귀찮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널 직접 죽일 순 없어서 말이야. 뭐 다른 녀석을 이용하면 죽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네가 발버둥 치는 꼴도 꽤 재미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발버둥 쳐줘잉. 되져버려 죽고. 당신
성격도 변태로 진정. 야, 당신은 진정한 변태로 임명합니다. 이야, 아까부터 계속 변태인 것 빼고는 알 수 없는 얘기만 늘어놓고. 제가 또다시 열심히 발버둥 쳐보라고.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지고 그 상점으로 가가지고 포션 만들어달라고 그러나보다. 맞네 그거네. 여긴 어디지? 나 왜 여기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나는 이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아니 그보다 내 이름, 아 내 이름 뭐냐? 아니야 나 내 이름 기억나. 내 이름 다규. 어 맞아, 내 이름. 그게 내 이름. 여긴 숲이냐? 난 이런 곳에서 뭐하고 있냐? 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지? 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네. 일단 움직이자. 뭐 돌아다닌다 보면은 어딘가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어? 바로 왔다. 여긴 마을? 야, 제작자분 착하다. 제작자분이 그래도 바로 여기로 날려보내주잖아. 좋았어. 이제 둘러보자. 어딘가 나에 대한 단서가 있겠지. 우와, 너 저 숲에서 나온 거야? 대단한데? 저 숲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야. 그래요? 그럼! 신과 천사를 거스르는 녀석들만 가게 된 감옥 같은 거라고. 여기도 감옥이긴 하지만 말하자면 감옥 속이 감옥인 거지. 저 숲 어떻게 있겠어? 뭐 특별할 건 없어요. 뭐 나무 아저씨가 있긴 한데. 어, 그래요? 나도 들어가 볼까? 응, 화이팅! 오, 비어있는 항아리. 어래? 저 원래 여기 은화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다 비어있네. 그럼 일단 저 아저씨 이거 좀. 어서와 손님, 뭐 찾는 물건이라도 있나? 저기 혹시 저 몰라요? 예? 이봐, 헛소리 할 거면 꺼져. 아 죄송. 그래서, 근데 기억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무 기억나는 게 없어가지고. 뭐 기억을 잃어버려? 기억상실? 그런 일이면 메모리 허브라도 참을 만들어주시나요? 메모리 허브? 그게 뭐예요? 푸른색의 약초야.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게 해주는 효능이 있지. 뭐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푸른 약초를 가져온다면 내가 물약을 만들어주지. 아 땡큐. 아 근데 이거 주머니에 뭔가 약초 같은 게 들어있다. 그렇지. 이게 뭐지? 아 그거 메모리 허브잖아. 이게 메모리 허브요? 이게 왜 내 주머니에 있어요? 아 나도 질문을 보는 건 처음일세. 이봐 자네, 혹시 그걸 나에게 맡겨볼 생각은 없는가? 내가 물약을 만들어주지. 그걸 마시면 자네의 기억을 찾을 수 있을 것이야. 부탁하네. 나에게 맡겨주시게. 정말? 아 그럼 제가 오히려 부탁드려야죠. 좋아, 맡겨주게. 어 땡큐. 야 아저씨 땡큐. 뭔가 만드는 소리가 들려. 어, 다 만든 소리가 들려. 완성한 소리가 들려. 자 여기 있네, 푸른 물약. 나이스. 처음이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되었어. 어 감사합니다. 이 물약을 마시면 내 잃어버린 기억, 잃어버린 힘과 함께 기억이 순식간에 몸으로 흘러들어온다. 나이스. 어, 어떤 거야? 효과가 있나? 어, 머리가. 어, 드디어. 그래, 내 말을 잘 듣거라. 레드 녀석이 아무래도 우리에게 누명을 씌운 모양이야. 신은 우리가 그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야. 난 절대 신에게 반기를 든 적이 없어. 레드놈의 계략에 말려들고만 거야. 이제 신도 인간도 우리를 미워하고 있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우리들은 절대로 결백하단 걸. 우리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나는 신께 무고함을 증명하러 다녀올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은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거야. 혹여나 일이 잘못되더라도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네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사랑해, 내 아들. 기억났어. 그 뒤에 아버지의 노력은 숲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나를 살리는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나는 힘과 기억을 빼앗기는 벌을 받고. 그래, 그건 이건 내 이름이 아니야. 그건 천사였던 아버지의 이름. 아, 얘가 그럼 아들이구나. 그리고 나의 성, 내 진짜 이름은 그레이. 그레이. 야, 그레이 닭이라고 붙여주니까 좀 이상한데? 미안한데 나중에. 이제 해야 할 일은 확실해졌어. 탑으로 가자. 기억이 돌아온 겐가? 네, 덕분에요. 거참 다행이구먼. 감사합니다, 화스선 씨. 자네, 날 알고 있는가? 네, 제법 오래전 일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당신께 신체를 만졌었죠. 이런 미안하네. 난 전혀 기억이. 괜찮습니다, 당연해요. 그럼 얘가 내 아들이야? 야, 잘생긴 데야 좋다. 여기에 갇히기도 전에 매번 도와주셨었는데 이번에도 도움을 받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그래,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뭐든 힘내시게.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잠깐만, 저번에 찾아냈던 여기 내려가서 있는 더 아래. 아니, 아니, 그렇죠. 오케이, 여기다. 여러분, 여기 기억하시나요? 미로? 여기, 저기 하이디에 벌려진 일기. 비밀 공간을 만들었다. 그곳에 나의 기록들을 숨겼다. 그분이 오신다면 그분을 안내해야 한다. 그게 나를 안내한다는 거구나. 그분이 오셨다. 하지만 힘과 기억을 모두 잃으셨다. 이런 상태라면 그걸 쓰실 리가 만무했다. 어떻게든 힘을 되찾게 되돌아. 오케이. 그래서 버려진 얘기. 주인님이 돌아가셨다. 주인님은 결국 그녀 자식의 계략에 말려들고 만 것이다. 나의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되었다. 빌어먹을. 그 녀석을 모시며 살아야 하다니. 난 어째서 천사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지? 차라리 죽는 편이 낫지 않을까. 어쩐지 네 개밖에 입력을 못하더라. 불꽃이 되었다. 됐어. 하이디가 그 가면 아닐까 싶어. 이렇게 되면은 그 가면의 이름이 하이디지 않을까 싶어. 배고파. 됐다. 가자. 가자. 아, 그럼 내가 천사여가지고 큐어나 힐 같은 마법을 쓸 수 있었던 거구나. 이곳에 볼 일은 없다. 가자. 어서 오시게 젊은이. 허! 자네는 인간이 아니군. 반갑습니다, 어네스트 씨. 미안하네. 넌 자네가 기억이 나질 않으니. 자네는 천사인겐가? 반 정도는요? 그렇군. 아, 어머니는 인간이셨구나. 자네가 이 마을에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네. 이름이 뭔가? 그레이입니다. 그럼 자네는? 네, 다규의 아들이죠. 답을 오를 겐가? 네, 모든 걸 다시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놔야죠. 그렇군. 조심하시게. 잠깐, 나 처음부터 다요? 설마? 아니지? 이번에는 이게 속 시원하게 쭉쭉 올라가게 해줄 거지? 들어가자.